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복싱 트레이너 이예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신 유산소 했었죠. 그래서 숨이, 호흡이 조금 가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체, 팔, 어깨 위주인 운동이 준비되어 있고요. 앉아서 하는 운동은 없어서 의자는 잠시 옆에 치워두시고 저랑 같이 서서 운동 진행해 보실게요. 복싱 수업 시작할 건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는 복습이랑 조금 지루하더라도 복습을 한번 하고 짚고 진도 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리 어깨 넓이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걸어 다니는 보폭만큼 왼손잡이는 왼발 뒤로,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뒤로 보내주실 건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른발을 뒤로 하면 이렇게 회원님들한테는 왼발이 뒤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할게요. 오른발 뒤로 보내주시고 오른손잡이 분들만 요 발끝은 양쪽으로 45도로 틀어줄 거예요. 그렇죠. 발을 틀었다고 상체도 이렇게 같이 틀어주면 안 되고 상체는 정면.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 높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뒤꿈치 들어야 돼서 무릎이 구부러지죠. 이렇게 되면 골반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골반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무릎도 균형에 맞게 구부려 주실 거예요. 왼손 얼굴 앞에, 오른손 광대뼈에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걸 이 자세를 가드 자세라고 합니다. 가드 자세 취한 상태에서 왼손을 앞으로 쭉 뻗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쭉 뻗었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걸 잽이라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 제자리에서 우리 20개만 해볼게요. 준비! 앞에 상대방이 있다 생각하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이번에는 뒤에 있는 오른손을 한번 뻗었다가 제자리, 뻗었다가 제자리 해주실 건데요. 이 동작은 라이트라는 동작이에요. 주로 공격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손이고요. 오른손은 내밀 때 들고 있는 오른발 뒤꿈치를 회전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회전, 원래대로, 회전, 원래대로. 얼만큼 돌려야 하느냐면 발목이 꺾였다 싶을 정도로 회전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손발 같이 보여드리면 툭, 원래대로, 툭, 원래대로. 이렇게 20개 해볼게요. 준비, 뒤에 있는 오른손. 시작! 하나, 둘, 그쵸? 셋, 뒤에 발 회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렇죠. 원래 가드 자세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잽이랑 방금 했던 라이트랑 합쳐서 하는 거를 원투라고 불러요. 원투를 배워볼 건데, 그쵸? 왼손 한 번, 오른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어려운 게 왼손 뻗을 땐 가만히 있다가 오른손 뻗을 때는 뒤꿈치를 회전시켜줘야 돼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이에요. 왼손 할 땐 그냥, 오른손 할 때는 뒤꿈치 돌려서 타이밍 맞춰서 돌려주시면 돼요. 20개 해볼게요.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원, 투, 하나. 원, 투, 둘. 원, 투, 셋. 원, 투, 넷. 원, 투, 다섯. 원, 투, 여섯. 원, 투, 일곱. 원, 투, 여덟. 원, 투, 아홉. 원, 투, 열. 열 개. 원, 투, 하나. 원, 투, 둘. 원, 투, 셋. 원, 투, 넷. 원, 투, 다섯. 원, 투, 여섯. 원, 투, 일곱. 원, 투, 여덟. 원, 투, 아홉. 마지막. 원, 투,
그쵸. 이번에는 훅이라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훅은 한국어로 풀면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해 드렸죠. 훅은 한국어로 풀면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이 후크 선장의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옆으로 당기면서 치는 동작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코보다 넘어가서 이렇게 동작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게 치지 않을 거예요. 코에서 끊어서 멈춰 치는 연습을 조금 할 거예요. 제자리에서 오른손이 관자놀이까지 조금 볼보다 조금 위쪽으로 위치시켜 주실 거고요. 자, 여기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를 잘 막아줘야 돼요. 관자놀이 이렇게 잘 막아주시고 왼손으로는 앞으로 쳤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건데 코 넘어가지 않게 끊어서 치는 거예요. 준비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코에서 멈춰요.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에서 멈출게요. 아홉, 마지막, 열. 그렇죠. 생각보다 내 손을 컨트롤하는 게 어렵죠. 자, 이번에는 어퍼컷이라는 동작을 바로 이어서 가볼 건데 어퍼컷은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또는 가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일 때 상대방 턱을 이렇게 드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내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고개를 들게 하고 공격을 하는 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어퍼컷이라는 동작은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동작인데 많은 분들이 밥을 퍼거나 국을 퍼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이 퍼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동작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 눈에 얘가 뭐 할지 다 보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 딱 붙이고 짧게 내려갔다가 짧게 올려쳐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코를 손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코에서 딱 멈추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2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손등이 보이게 넷 손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다리 한번 풀어주고 어깨도 한번 풀게요. 조금 장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 있어서 무릎이나 이런 데 갑자기 움직이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릎도 잘 풀어주시고. 자. 팔 오래 들고 있었어서 팔도 한번 풀어줄게요. 준비되신 분들만 우리 아까 처음에 섰던 발 모양대로 뒤꿈치 들고 무릎 구부리고 이렇게 서볼게요. 그 다음에 손은 항상 준비 자세가 가드여야 돼요. 그렇죠. 겨드랑이 붙이고 이번에 스텝 뛰는 걸 해볼 건데요. 스텝 뛰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우리 이 상태에서 발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안 돼요. 이 상태 그대로 내 발 지금 한번 볼까요? 넓이 한번 확인할게요. 이 넓이 그대로 줄넘기 뛰듯이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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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데 거의 춤추는 듯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뒤꿈치를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뒤꿈치는 그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뒤꿈치 안 움직이고 앞뒤로 이렇게 뛰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스텝을 뛰다 보면 또 손이 말썽이죠. 손이 막 이렇게 가슴 쪽에 내려가 있고 그러실 거예요. 손은 계속 얼굴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앞뒤로 뛰어볼 건데요. 앞으로 갈 때마다 한 개. 그렇게 해서 20개만 해볼게요. 준비. 팔 내려가지 않게 신경 쓰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우리 이거 뛰는 거를 응용해서 우리 아까 배운 거랑 합칠 거예요. 합칠 거예요. 우리 원, 투, 그다음에 훅, 어퍼컷.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을 할 거거든요. 원, 투, 쓰리, 포. 다시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이 동작을 할 건데 바로 합치면 어려우니까 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텝, 방금 했던 발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스무 개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하나, 시작. 원, 투, 쓰리, 포. 둘, 시작. 원, 투, 쓰리, 포. 셋, 시작. 원, 투, 쓰리, 포. 넷, 시작. 원, 투, 쓰리, 포. 다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일곱,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덟, 시작. 원, 투, 쓰리, 포. 아홉, 시작. 원, 투, 쓰리, 포. 열, 마지막에 할게. 시작. 원, 투, 쓰리, 포. 하나, 시작. 원, 투, 쓰리, 포. 둘, 시작. 원, 투, 쓰리, 포. 셋, 시작. 원, 투, 쓰리, 포. 넷, 시작. 원, 투, 쓰리, 포. 다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일곱,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덟, 시작. 원, 투, 쓰리, 포. 아홉, 마지막 시작. 원, 투, 쓰리, 포. 열. 어깨 한번 툭툭툭. 이번에는 발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원, 투에서 원 할 때 앞으로 나갈 거예요. 원에 앞으로 나가고 투에 회전, 쓰리에 왼손, 포에 오른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다 했으면 가드하고 뒤로 한 발. 나온 만큼 들어갈 거예요.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나온 만큼 뒤로 백. 좋아요.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 동작은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뒤로. 하나. 앞으로 나가면서. 원, 투, 쓰리, 포. 뒤로. 둘. 시작. 원, 투, 쓰리, 포. 셋. 시작. 원, 투, 쓰리, 포. 넷. 시작. 원, 투, 쓰리, 포. 다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섯. 시작. 원, 투, 쓰리, 포. 일곱.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덟. 시작. 원, 투, 쓰리, 포. 아홉. 시작. 원, 투, 쓰리, 포. 열. 그렇죠. 탈탈탈. 손, 다리 한번 풀어줄게요.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동작을,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동작을 나갈 텐데 다리 준비되신 분들만 다리 처음에 섰던 다리대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드까지. 자, 이 자세에서 오늘은 더블 잽이라는 걸 배울 건데 더블 잽은 말 그대로 잽을 두 번 치는 건데 옆으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치는 잽은 그냥 툭 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두 번째 치는 잽은 한 발 나가면서 세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그냥 툭 제자리에서, 두 번째는 세게 탕 나가면서. 그렇죠. 한 발 나가면서 이렇게 두 번 칠 건데 원래 속도는 탕탕 이렇게 두 번 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손, 발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실 거라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툭, 툭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 서른 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아, 스무 개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툭, 툭. 하나. 툭, 툭. 둘. 툭, 툭. 셋. 툭, 툭. 넷. 툭, 툭. 다섯. 툭, 툭. 여섯. 툭,
툭 일곱, 툭툭 여덟, 툭툭 아홉, 툭툭 열, 툭툭 하나, 툭툭 둘. 두 번째 때 나가는 거예요. 툭툭 셋, 툭툭 넷, 툭툭 다섯, 툭툭 여섯. 그렇죠. 두 번째 때 툭툭 일곱, 툭툭 여덟, 툭툭 아홉, 툭툭 열. 바로 잘하셨어요. 우리 10개만 더 해볼 건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빠른 속도로 툭툭 하나, 툭툭 둘, 툭툭 셋, 요런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마음의 준비하시고 준비. 10개만 빠르게 시작! 툭툭 하나, 툭툭 둘, 툭툭 셋, 툭툭 넷, 툭툭 다섯, 툭툭 여섯, 툭툭 일곱, 툭툭 여덟, 툭툭 아홉, 툭툭 열. 손발 전체적으로 탈탈탈. 그렇죠. 우리 이번에는 원투원투를 배워볼 건데요. 원투원투도 말 그대로 원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를 제자리에서 한 번. 뒤꿈치 안 돌리셔도 돼요. 첫 번째 할 때 뒤꿈치 안 돌리고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주먹이에요. 처음에가 가짜 주먹, 두 번째가 진짜 주먹이라서 한 발 나가면서 뒤꿈치 돌리고 가드 올리고 두 번 돌아올 거예요. 이거를 원래 속도대로 보여드리면, 저 먼저 보세요. 원래 속도대로 보여드리면 원투 원투 두 번, 원투 원투 두 번. 이 속도인데 우리가 손발이 막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천천히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두 번째는 나가면서. 준비. 원투 원투 10개 해볼게요. 준비 시작. 원투 원투 하나, 제자리 돌아오고. 그쵸. 원투 원투 둘 시작. 원투 원투 셋 시작. 원투 원투 넷 시작. 원투 원투 다섯, 다섯 개 시작. 원투 원투 여섯 시작. 원투 원투 일곱 시작. 원투 원투 여덟 시작. 원투 원투 아홉 시작. 원투 원투 열. 손다리 탈탈탈.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깊게 내쉬고, 한 번 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깊게 내쉬고, 마지막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쉴 거예요. 우리 아까처럼 그러면 천천히 10개 하고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다리 처음에 섰던 그대로 서주시고 가드 올린 상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은 다리 안 하셔도 돼요. 팔만 두 번 해주셔도 돼요. 제자리에서. 아시겠죠? 준비 시작. 원, 투, 원, 투, 하나 시작. 원, 투, 원, 투, 둘 시작. 원, 투, 원, 투, 셋 시작. 원, 투, 원, 투, 넷 시작. 원, 투, 원, 투, 다섯 시작. 원, 투, 원, 투, 여섯 시작. 원, 투, 원, 투, 일곱 시작. 원, 투, 원, 투, 여덟 시작. 원, 투, 원, 투, 아홉 시작. 원, 투, 원, 투, 열. 바로 발목 한번 돌리고, 자, 반대쪽도 돌려주시고, 무릎도 가볍게 돌릴게요. 반대쪽도 돌려주세요. 바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을까요? 오, 좋습니다. 내려주셔야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퍼포먼스 복싱 트레이너 이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